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출근한 당신들의 금공간입니다. 구미 언니, 저번에 블로그 보니까 책 샀더만. 어때? 책 읽을만해? 책? 나도 구미랑 블로그 이웃되어 있는데. 구미 블로그에 맨날 불찰밖에 안 올라오던데? 어, 아닌데? 모양만 다른 퍼즐 조각처럼 세상의 일부라는 점에서 너도 나고 나도 너인 거지. 이거 언니가 쓴 블로그 아니야? 조용히 해. 밖에서 블로그 얘기하는 거 아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저는 또 오랜만에 놀러온 당금의 수장 샤샤입니다. 원래 오늘 녹음에는 저 샤샤와 함께 기획팀 멤버들 구미, 소유 그리고 쿠쿠가 함께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구미가 없어서 그냥 구미 근황은 별로 궁금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멤버들 인사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야망남, 앰비션 보이 소유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밥솥 쿠쿠하세요 쿠쿠입니다. 둘이 자기소개가 좀 다르네요. 확실히 한 분은 정말 자신감에 쩔어가지고 아 그래요? 앰비션 보이입니다 이러고 한 분은 되게 발랄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돈을 올려야죠. 녹음이니까 또 안 올리신 것 같지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원래는 장마철이었잖아요, 저희가 한창. 맞죠. 근데 또 장마가 끝난 건지 또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맞아요. 찌더우는 그런 여름이 된 것 같은데 어제부터 제가 서울에 산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2년째지만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뜨거운 날은 또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저는 어딘가를 놀러 가려고 했어요. 동해나 약간 동해랑 강릉 같은 아 종강하고 나서요? 네, 그런 바닷가 동네들을 혼자 놀러 가볼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좋죠. 비가 오고 너무 더워가지고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종강하고 할 거 없이 정말 혼자서 외롭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근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쿠쿠는 뭐하고 지내시나요? 종강하고 나서 심심하지 않나요? 심심할 틈이 없게 저는 일단 여행을 다녀왔고요. 여행을 다녀오고 바로 7월에 수영을 시작해가지고 장마철에도 비를 뚫고 매일 수영을 다니려고 했는데 아직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7월 이후에는 비는 안 맞고 이제 푹푹 찌는 더위와 함께 땀 흘리면서 수영 다녀왔습니다. 왜 하필 다른 운동들 사이에서 수영이죠, 근데? 제가 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부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는데 못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수영은 좀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수영 따위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기보다 좀 즐기면서. 수영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맞냐 그게? 저 수영 진짜 힘들던데. 저도 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리액션 고장 났는데. 네. 저는 근데 수영이 제일 좀 재밌고 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덥잖아요. 근데 물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나마 네, 오고 가는 길만 더운 걸 피하면 하는 도중에는 땀이 안 나니까. 저는 그냥 시원한 에어컨 맞으면서 방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니까요. 굳이 가가지고 시원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각자만의 취미를 가는 것도 뭐 좋은 걸 해야죠 자기가. 응원합니다. 열심히 네, 운동하셔서 감사합니다. 체력을 네, 기르시길 바라고요. 저도요. 소연은? 저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종강을 늦게 해가지고 표정보소 네, 이번 주부터 아마 종강을 좀 즐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가 나왔잖아요. 헤어질 결심. 그거를 보고 왔습니다. 어때요? 제 한줄평을 뭐 마침내 미결이 된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보시면은 왜 마침내와 미결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실 영화 볼 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뭐 탑건도 그렇고 마녀도 그렇고 전 약간 그런 블록버스터를 좋아하는 그 세속에 찌들어 있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지. 헤어질 결심도 주변 사람들이 봤다 봤다 재밌다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네. 아직 안 봤거든요. 저도요. 저도 이제 새 속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곧 개봉될 토르만을 기다리고 있지. 아, 토르. 아직 헤어질 결심을 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눈이 즐거워야죠 일단. 맞습니다. 어, 왜 탕웨이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소요 취향인가요? 어 넘어가죠. 아, 네 넘어갈까요? 네. 네, 근황이 이게 맞나 싶긴 한데 다들 뭔가 좀 하나씩 나사빠진 근황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바로 싱크대학교를 시작을 해볼까요? 그냥? 어때요? 이 미적지근을 받은 거죠? 뭔가 아직 구미가 안 왔으니까 조금 더 우리 서로에 대해 알아가볼까요? 그러게요. 어. 사실 오늘 구미가 다른 일 때문에 좀 늦어가지고 근황 토크에 함께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샤샤는 헤어질 결심 말고 다른 영화를 봤나요? 아, 저는 얼마 전에 탑건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영화를 아 보셨나요 혹시? 아 저는 아직 안 봤어요. 그 평이 생각보다 많이 좋더라고요. 네 많이 좋더라고요. 블록버스터가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오 잘 만들었다고요. 뭔가 복선 해선도 잘했고 그러니까 눈이 즐겁기도 했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서사가 있는 오랜만에 되게 극장에서 본 그런 서사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뭐 옛날 탑편 탑건 원에서 탑편 그 속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에 뭐 삼십 몇 년 만에 나온 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됐나요? 탑건 원을 봐야 사실 원을 안 보고 봤는데 네. 그냥 이해가 되도록 그거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오 마침 탑건 얘기를 하는 중에 구미 등장. 등장. 안녕하세요. 아 구미님 오셨네요 이제. 굉장히 자기적이세요. 해명 좀 해보시죠. 네, 변명은 없고요. 그럼 감자 구미고요. 오늘 직거래를 앞에서 했는데 너무 늦었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변명 다 들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바로 이제 싱크대학교 시작할게요, 이제. 네. 조금만. 기다려. 싱싱 불어라. 싱싱 싱크대. 싱싱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 대학교. 네 오늘 인트로 상황극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구미의 실제 블로그 내용이 모두에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 이전에 대학 오기 전에 그리고 당김에 들어오기 전에는 블로그를 사실 쓸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김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다들 블로그 쓰시나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적인 질문인가요? 저 씁니다. 아 진짜요? 네, 서로 이러시잖아요. 물어보시죠? 아 기억이 가물가물 해져가지고 요즘 웃기시네. 늙었나 봐요 지금. 그렇죠. 다른 분들도 다들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다들 블로그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리고 약간 뭔가 블로그만의 매력이 있어서 입문을 하신 걸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블로그를 시작하셨던 건가요? 전 조금 가볍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고양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한번 진짜 시작을 해보자. 이제 더 이상 나를 가로막는 장벽은 없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 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 한 편씩만 한번 써보자 꾸준히 그런 식으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보통 요즘 어떤 글들 쓰시나요? 보통은 뭐 저는 일상 얘기는 잘 안 쓰고요. 약간 다른 사람도 봤으면 좋겠다 싶은 글이나 기사, 정보 전달? 네 정보 전달 혹은 뭐 영감이 되는 글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옛날부터 네, 이번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봐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봐주고 댓글도 달아주는 멋진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처음 봐가지고 실제로 블로그를 그런 목적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을 처음 봐서 저는 아, 근데 저도 공유하고 싶은 말 더듬으시네요?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제 혼자만의 기록? 남이 안 보더라도 기록용으로도 한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인 중에 말을 안 하고 운영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저랑 안 친하면 그렇겠죠. 네, 뭐.
그렇네요. 구미도 약간 기록하면 일상 기록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진짠데? 사진 백업하려고 썼어요, 블로그를. 근데 인스타 같은 건 다시 저장 안 되는데 맞아. 블로그는 저장이 되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쓰다가 저는 이제 다음 장 스텝으로 약간 트위터처럼 썼어요. 제가 트위터를 하는 건 아닌데 그 짧은 생각들을 막 올리는 거잖아요, 트위터가. 그쵸. 그래서 누가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냥 인스타에 말하기 너무 TMI인데 카톡으로 개별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것들을 그냥 바로 새벽에 올렸었어요. 얼굴이라고 하죠? 정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3단계 때 여러분들을 만난 건데요. 이제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일상 글이랑 이제 감상용 그런 걸 쓰고 있다. 지금 정론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만났어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아 근데 좀 더 재밌을 뻔했는데 아쉽고요. 쿠쿠는 그러면 어떻게 블로그를 쓰시나요? 저는 일단 하긴 하거든요. 작년에 이제 혼자 살게 되면서 생각이 좀 많아져가지고 맞죠. 이런 생각들을 기록해두고 싶다는 생각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블로그에 글을 써보자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이틀? 정말 얼마 안 갔네요. 그게 조금 갔네요. 작심 3일도 3일인데 네, 딱 이틀에서 끝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 후로 그냥 생각날 때만 씁니다. 블로그에 글을 써보고 싶다 할 때만 써서 지금 작년에 시작했는데 글이 10개가 채 되지 않는 걸로 간결하다, 요약해놨다, 애길 쓰다. 네, 그래서 그냥 해봤고요. 핸드폰 메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매번 그러니까 꾸준하게 쓰지는 않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당금에 들어오고 나서 디디랑 구미랑 자브랑 이렇게 영업을 해가지고 너도 한번 써봐라 볼 게 없다 이러길래 아 이렇게 또 콘텐츠를 생산을 해줘야 되는 건가 내가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당신이 쓰고 싶었던 거 아니고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일기를 썼거든요.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거의 일기를 썼는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많이 썼다가 뭐 일상 얘기도 하고 뭐 문화생활 즐긴 것도 생각하고 저의 진짜 뻘 생각들 그러니까 잡철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좀 열심히 쓰다 보니까 좀 귀찮아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슬럼프가 오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이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시험 기간 이후에 한번 쉬고 나니까 블로그를 다시 복귀를 하기가 귀찮은 순간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생각한 것들 있을 때 그냥 인스타 부계에다가 좀 사진 하나 띄워두고 좀 줄글 적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두는데요. 약간 사실 짤막한 생각들을 적어둔다. 이거에는 인스타그램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 인스타 쓰시죠, 근데. 네. 저는 안 쓰네요. 네, 그럼 소연은 잠시 계시고요. 만약에 인스타랑 블로그랑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쓰실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거나 뭔가를 공유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쓴다면 어느 거에 더 진심이실 것 같나요? 이거는 안 갈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부터 그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블로그만 쓸 건데요. 왜냐면 지금도 인스타그램은 진짜 가볍게 보고 스토리도 그냥 가볍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친한 지인들은 다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SNS는 지인과 소통하려고 쓰는 맞죠. 거니까 한 개만 해야 된다면 저는 블로그만 쓸 것 같아요. 근데 친한 지인이라고 한다면 인스타 새로 계정 파가지고 그렇게 받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인스타는 해킹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그 계정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오래 그 바꿔가면서 하는 걸 잘 못해서 그래서 저 사족이 또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글이 써야 하군요. 주절주절 하려면 좀 블로그가 잘 맞아요, 저한테. 쿠쿠는 어때요? 저는 뭐 사사가 말했던 것처럼 정보 전달이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그런 건 고려해보지 않았고 뭐 평생 동안 둘 중에 하나만 쓴다면 저는 인스타요. 오 갈리네요 이게? 갈리군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쓰지 못해요. 아 그렇겠네. 저는 이제 블로그는 지속적으로 글을 업로드 하는데 저한테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인스타가 더 익숙한 이유가 글보단 사진 중심이라서 그냥 띡띡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띡띡 올리면 네, 그래서 업로드가 더 편하다 보니까 이제 업로드가 더 쉬워지면은 지속
가능하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샤샤처럼 인스타에도 짤막한 생각들을 적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계정이 많거든요. 인스타 계정이. 그래서 저도 서로에게 비밀이 많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밝히는 거지만 많아서 또 이렇게 또 다른 역할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인스타도. 바쁘네요. 네. 그가. 좋을 때 전차. 뭐죠? 니들이 같은 때예요. 네, 근데 저도 인스타거든요, 사실. 여기 블로그 녹음이 맞는지는 약간 의심이 되긴 하지만 블로그는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자유도가 되게 높잖아요. 글도 내가 마음대로 형식을 갖춰가지고 마음대로 구성해가지고 쓸 수 있고 중간에 뻘소리도 되게 많이 주저리주저리 쓸 수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음악 같은 것도 유튜브 이런 것들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자유도가 되게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글이 어떤 글인지가 아니라 이 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약이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 여기 사진 하나쯤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유튜브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그래서 사실 아까 쿠쿠는 인스타를 사진 중심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진 하나에 딱 하나에 집약된 글을 그렇죠. 쓸 수 있는 그런 게 또 인스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약간 어떤 방향으로든지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 그리고 또 블로그 자유도가 높으니까 이걸 완벽하게 쓰려면 키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접근성이 생각보다 좋진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인스타는 그냥 휴대폰으로 맨날 하는 것처럼 사자 몇 번 치면 그리고 그렇게 안 기니까 글이 되는데 블로그는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하기엔 너무 제약이라보다 한계가 없지 않나 밑도 끝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현은 뭐 할 말 없나요? 저는 약간 두 분 왜 인스타를 선호하고 블로그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저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텍스트 중심 인간이어가지고 이미지보다는 글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저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하고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보다는 블로그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인스타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인스타는 고여있잖아요. 아닌가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사람이 많으면 고여있는 건가요? 아니 몇 년씩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인스타는? 네. 조금 유행한 지가 좀 오래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블로그는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쵸. 그런 느낌이기도 해서 제가 인스타를 시작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한번 해봤는데 자꾸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맞죠. 그건 좀 그래. 팔로우로 오는 거예요. 맞죠. 그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불편했군요. 이놈의 인기란. 아니. 나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원. 인기 많을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인스타를 하실 생각이 없다. 나중엔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선호한다면 블로그가 조금 더 편하다. 네, 잘 들었고요. 좋습니다. 네, 또 인스타 얘기하니까 사실 인스타와 블로그의 차이점 중 하나가 공개 범위에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스타는 일단 팔로우라 하면 게시물을 올리면 그냥 다 피드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블로그는 전체 공개, 이웃 공개, 서로 이웃 공개 그리고 비공개 설정이 각 카테고리마다 그리고 각 게시물마다 다 세세하게 가능하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블로그 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는지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저는 공개 범위는 되게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써놓고도요? 네. 빨리 봐야겠다. 저는 블로그 이웃도 없었고 진짜 혼자서 적고 놀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그냥 다 공개로 글을 올렸던 것 같거든요. 어느 날은 그냥 내가 약간 블로그 인플루언서인 거야.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적고 놀다가 확실히 약간 부캐에 대한 그 네, 자의식이 되게 강하시네요. 네, 인스타도 이렇게 막 놀고 아무튼 그렇게 혼자서 난리에 부르스를 피우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 공개로 올렸다가 이제 그래도 조금 한두 명씩 생기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내 글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글을 비공개로 바꿉니다. 아 안타깝다. 그때 바꾸고요. 그리고 지금 글을 올릴 때는 그냥 공개 범위 설정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때마다 하고 싶은 공개 범위 설정하곤 하는데 확실한 거는 뭐 저나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으면 서로 이웃으로 올립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저는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프라이버시만 지키는 네, 쪽으로? 네, 네. 개인적인 얘기는? 네.
이것도 약간 타이머 택식으로 빨리 봐야 되겠네요. 거의 스토리네요. 빨리 봐야겠다. 24시간 지나면 다시 못 볼지도 몰라.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고. 새벽에 깨 있어야겠다. 쿠쿠비 볼라는. 그래, 아 언제 쓰시나요? 그러면 대강 시간대가. 그래요? 네. 너 기다리려고. 아니야, 아니야. 혹시나 그냥. 진짜 글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때는 그냥 꾸미 언니가 글을 하나 써보라길래 썼던 적도 있고요. 강요를 하셨군요. 강요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사나 언니도 그냥 쿠쿠도 글 하나 올려봐. 그래서 그냥 한번 썼던 적도 있고요. 제일 최근에 올린 거는 수영 갔다 와서 맞아, 하나 올렸어요. 거의 한 달 넘게. 저는 바로 보거든요. 구미가 저한테 이거를 요구할 때는 자기가 볼 게 없다 심심하다고 저한테 쓰라고 하거든요. 거의 강요를 하거든요. 구미는 부럽네요. 이런 아직 강요를 받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건. 아니죠. 구미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전 줬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뭐 마음도 밖에 좀 그런 구미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저는 쿠쿠랑 비슷한 점이 친구 사진이나 개인정보 있으면 무조건 감상글이라도 서로 이웃으로 올리고, 그리고 저는 아무에게도 못할 말이라면 인터넷 상에서도 남기지 말자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글은 안 쓰고요. 그 서로 이웃 공개는 그냥 일상글 그런 거 쓰고, 그리고 전체 공개인 글은 보통 감상글, 책 같은 거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약간 감상글이라고 한다면 그 뭔가 개인 정보가 들어갈 만한 게 있나요? 생각도 자기 친구랑 같이 읽은 책이라던가 물론 제 개인 정보는 그냥 전체 공개 하긴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일단 납득은 해볼게요. 네, 해주세요. 그럼 소연은 어떤가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다 전체 공개이긴 하거든요. 전체 공개인데 이제 제가 뭐 한 달 동안 있는 제가 읽었던 거나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봤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두고 정리해두는 거 있긴 한데, 그거를 전체 공개로 하니까 조금 제 생각을 마음껏 쓸 수 없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제약이 생겨서 그거는 서로 이웃으로 바꿀까 생각도 하고 있긴 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아직은 아니다. 이것도 타임어택이네요. 빨리 녹음 끝나고 빨리 이걸 봐야 되겠고. 근데 저는 인스타 부계 기준이랑 똑같거든요. 저는 딱 저랑 1대1로 만났을 때 친한 사이다 이런 인스타 부계도 받고 블로그도 서로 이웃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글을 서로 이웃으로 올려요. 그냥 그냥 아까 구미는 뭔가 그 급을 나눴지만 저는 뭔가 인터넷에 남길 만한 게 그냥 뭐 뭐든 다 남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어서 어차피 내가 하는 생각들이고 이걸 내가 뭐 거짓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이 들면 다 적었던 것 같아서, 물론 지금은 안 쓰지만. 그리고 비공개 글도 저는 안 쓰거든요. 굳이? 내가 생각한 거 나 혼자 생각하겠다는데 이것도 이런 심보로. 그렇네요. 여러분도 인스타 부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뭐야. 네, 사실 근데 이 자기를 표현하는 공간으로서의 SNS라는 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좀 많이 변해왔었죠. 제가 정말 응이었을 옛날 옛적에 싸이월드도 있었고 이글루스 같은 블로그 같은 것도 있었고. 처음 들어봤어요? 네. 어릴 때 되게 흥미롭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올라오는 웹소설 같은 거. 웹소설을 어릴 때 읽었나요? 아니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불법 다운받았답니다. 그 웹소설 말고 우리는 여기 인소. 경찰분들 잡아가세요. 다 지웠어요. 그리고 이글루스랑 함께 네이버 블로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엄청 어릴 때 카카오 스토리도 부모님 세대가 엄청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페이스북을 저희가 직접 썼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세상에서 SNS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뭔가 저는 이래서 네이버 블로그라고 한다면 엄청 옛날에 어르신들이 쓰던 무언가 자기를 가꾸는 공간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 네네. 근데 또 요즘 대학생들은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요즘의 대학생들, 요즘의 20대들은 블로그를 왜 다시 쓰기 시작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왜? 되게 주목시키네요. 경청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SNS에 대한 피로감? 맞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지나 있었던 네이버 블로그를 다시 회귀하게 되는 그런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럼 네이버 블로그도 언젠가 피로감 때문에 버려질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나요? 그쵸? 아 그냥 변화하는 거다 계속. 네 계속 변화하는 거다라고 생각 돌고 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블로그의 시기다. 네 그쵸. 그리고 또 SNS나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이미지 중심의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진이나 시각적인 거에 조금 지친 사람들이 좀 내밀한 얘기나 그런 속 얘기를 좀 글로 길게 쓰고 싶다. 장문의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네이버 블로그가 조금 뜨고 있지 않을까?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좀 자기를 표현하는 공간이 그러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는 좀 한정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워낙에 좀 축약되어 있는 매체니까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요즘 20대들이 정돈된 정보를 생산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인스타만 해도 사진 하나 고르고 거기에 들어갈 진짜 그 짧은 한마디 생각하는데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들 보면 그리고 엄청 축약된 사진을 그래서 올리고 그걸 수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 단어로 그거를 꾸미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홍보 목적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잘 산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블로그는 아까 뭐 주저리 이런 말도 했지만 별 생각이 아니더라도 다 끄적일 수 있잖아요. 일단은 다 배출을 해보고 볼 수 있는 거고 정돈이 안 돼도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라면 다 블로그 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일단 생각나는 대로 어질러두는 공간으로서의 블로그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이런 거에 20대들이 회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돈된 글을 쓰는 데는 부족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SNS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또 다른 것 같아요. 사바사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함축하기는 어려운 세대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약간 블로그 이런 거 그냥 앉아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맞아. 앉아가지고 키보드 몇 번 타이핑 치면 한 글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좀 더 그래서 내가 뭔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수동적인 SNS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블로그가. 인스타에 좀 더 정리글을 올리시는구나. 아무래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한이 좀 더 깐깐하니까. 네, 제가 봐도 인스타 글이 되게 정돈되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요? 가끔 정돈된 글을 올릴 때가 있어서 어떤 느낌으로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샤샤가. 저는 약간 샤샤처럼은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 안 했고 그냥 저도 우리 젠지들이 인스타랑 페북에 지친 것 같은데 이게 뭐 개방성도 그렇고 짧은 소통 그리고 사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써도 글 내용보다는 그냥 SNS 좋아요 수 팔로워 수, 뭐 숫자 같은 정량적인 요소에 좀 더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SNS랑 자기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젊은 층에 많은데 근데 그런 숫자 같은 것들이 나를 표현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실제로 인스타그램 올릴 때 좋아요 수를 신경 썼던 적도 있었고 그런 거를 약간 보완하려고 좋아요 수를 표시하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인스타에서 그래서 뭐 글 중심의 소통이니까 블로그가 좀 더 자기를 표현하는 데 맞다고 생각해서 블로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듣다가 또 생각이 난 건데 블로그 댓글도 엄청 되게 전 제가 가볍게 다는 편인데 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인스타는 사실 게시물 딱 하나만 누르면 보이는데 블로그는 사실 그 게시물도 하나를 내가 클릭을 해서 봐야 되고 거기서 댓글을 보려면 또 하나를 더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약간 여기서 오는 조금의 가림막 같은 느낌? 조금의 맞아요. 방어막? 폐쇄성이 좀 있죠. 내가 좀 이렇게 써도 그렇게 막 엄청 다른 사람들이 뭐 보고 뭐라 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비밀 댓글도 쓸 수 있잖아요. 아,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다. 그렇죠. 좋죠. 저도 이제 아무래도 자신만의 공간을 다시 찾고 싶어서 회귀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저는 싸이월드도 썼었고 카카오 스토리 썼었거든요. 그렇게 옛날 얘기처럼 얘기하시는데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저 당신이랑 동갑이요. 전 다 썼습니다. 그랬는데 싸이월드도 이제 일촌을 맺어야 글을 볼 수 있는 거였고 카카오 스토리도 다 이제 신청을 해야지만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인스타 스토리
아니 인스타그램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팔로우하는 하지 않는 사람도 다 볼 수 있고 태그라는 기능도 있어서 내 게시물이 모두에게 다 보일 수도 있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공개 범위가 넓고 큰 것 같아요 인스타는. 그래서 홍보 개념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덜 드는 것 같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보여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 싸이월드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아는 사람들 많이 내 게시물을 보거나 해서 친구들 생활을 보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 인스타는 내 친구들이 아니라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를 보게 되는 느낌?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거,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맞아, 보게 맞아. 되고 내 공간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꾸며진 듯한 일상까지 알게 돼서 좀 피곤한 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를 좀 피하기 위해서 다시 내 공간을 찾기 위해서 블로그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약간 느슨한 연결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입만 해도 맞아요. 친구 추천으로 다 뜨잖아 연락처에 동기화가 돼가지고 아이고, 진짜 안.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떠가지고 저한테 맞아. 팔로우 오고 막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 한다고 말을 안 한 이상 모르죠. 저에 대해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성은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NS를 그 정말 그 기분 상태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많이 접었다 다시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한 지금까지 한 세네 번 접었거든요. 뭐 각각 한 달쯤 이상씩. 아, 접었다는 게 비활성화. 네, 비활성화 탔다가 이제 다시 뭐 다른 이벤트 참여해야 되고 뭐 학과 이벤트 이런 거 있어 좀 해야 돼서 다시 활성화를 했는데 인스타 비활탄 중에도 블로그는 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 그래도 관종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표출하지 않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도 블로그는 그런 거에 좀 자유로운 것 같아서 아까 쿠쿠 말했던 그런 다른 사람들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맞아. 거에서 오는 피로감들 좀 덜한 것 같아서 근데 요즘은 또 블로그를 안 하고 있네요 저는. 네 그리고 요즘 또 블로그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네이버 블로그의 블로그 챌린지 줄여서 블챌인데요 혹시 패널분들 중에서도 지금 블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하거든요 근데 대학 친구들도 거의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블로그에서 하지 않죠 아, 여러분들은 제가 불체라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블로그도 또 여러 개가 있군요. 두 개 있어요. 한 개 본 개, 한 개 부개. 아 오늘 되게 비밀이 많네요, 다들. 언니 그럼 네이버 계정이 두 개. 그 일상 글을 쓰려고 부개를 따로 받고 너무 초딩 때부터 썼던 그런 계정이어가지고 그 첫 번째 거는 그냥 네이버 페이 구매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뚝심 있네요. 뚝심인가요? 저는 이제 시작하려고 아, 참여하기 버튼만 누르고 또 아직 글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 진짜 귀차니즘이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 블로그 하는 사람들 친구들 보면 많이 하는 편인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거의 다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블로그를 안 해요. 그래서 다 인스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에서 못 나오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렇겠다. 제가 아는 당근분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웃되어 있는. 샤샤는 안 하죠. 저는 참여하기 버튼도 안 눌렀거든요. 오 독심이네요. 불체 고마워요. 그냥 불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이구나. 에 이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한숨까지 쉬죠? 아야 할 수도 있는 거지. 수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녹음이 나왔죠 제가. 네, 그래서 오늘 모두의 생각에서는 이 블로그 챌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모두의 생각 모두해 모두의 생각 모두해 음정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쿠미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말 감미롭네요. 네 오늘 모두의 생각에서는 블로그 챌린지가 과연 저희한테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챌린지에 참여하는 이유와 참여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과연 이 블로그 챌린지가 원래 블로그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블로그의 진심인 우리 당근이들과 좀 다른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건데요. 먼저 아까 불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던 구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 하는데 왜 참여하고 있나요? 리워드가 일단 좀 탐나고요. 그렇죠. 이모티콘을 주고 그리고 추첨으로 돈도 주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죠? 네 그렇죠.
혜택이 크니까. 혜택이 좀 크고 혹시 내가 당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하긴 하는데 대신 본계에서 하기로 한 이유는 불체레 조건이 매주 글 써야 되고 그리고 범위는 약간 전체 공개를 올려야 되는 건데 제 일상글 위주인 제 북의 소중한 블로그를 전체 공개 글로 어... 도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렇죠. 제가 글을 쓰고 싶으면 주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려면 필요하게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제 글을 자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자주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어차피 보상을 받고 네이버 페이를 쓰는 계정은 하나니까 그 계정에 그냥 막 올려서 그냥 북엔을 지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택만 받자. 네. 근데 이거 당첨 확률은 높나요? 낮겠죠. 이렇게 친구들이 다 하는데. 야, 그럼 막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체리 사실 응? 이번 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하반기 아닌가요? 내내 할 걸요? 아니 막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5월에 했거든요. 작년에. 막 그때는 혹시 참여 안 하셨나요? 했죠. 그래도 오. 돈도 받았답니다. 이야 야, 이러면 다시 참여하면 왜냐면 그때는 참여하는 사람 다 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네이버에서 중도에 그냥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뿔이 났어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하고 엄청 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15,000원 가량의 그런 다시 이벤트를 열어서 그때 받았답니다. 저는 세 번 다 했어요. 참여를. 이번 벨체를 그럼 보상이 얼마나 되죠? 그 매월 추첨해가지고 5만원 네이버페이도 주고 아이패드랑 뭐 항공권 이런 것도 추첨해서 주긴 하는데 그건 바라지도 않았고. 되겠냐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불체를 안 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미 날아갔지만. 할 수 있겠죠. 한 달 날아갔지만. 네. 그냥 그거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이모티콘 받고 싶어서. 맞아. 그게 조금 귀여워요. 귀엽더라고요. 귀여우면 상땡이죠 사실. 그러면 그걸 사려면 또 1,500원입니다. 여러분들. 1,000원에서. 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뭔가 불체리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아니죠. 살 수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살 것 같기도 한데. 전 사기도 하고 받기도 할 거라서. 하하. 소연은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절대 안 한다라는 이유가 있었나요? 아, 절대 안 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라임이 굉장해요. 저는 그냥 뭐 딱히 이모티콘에 대한 제가 원래 글 쓸 때 이모티콘을 쓰지도 않고 근데 좀 징그러울 것 같긴 합니다. 뭐 같으면 맞아 그 사람마다 맞는 게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죠 맞죠 담백한 상대로 네 전 담백한 게 좋아서 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저는 일상글을 원래 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딱히 전체 공개로까지 올리는 거에 좀 부담도 있고 그래서 딱히 생각이 없는 거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블로그 운영하는 게 조금 네. 스타일이 좀 정보 전달이랑 영감 이런 거니까 그쵸, 그쵸. 거기 위에 불체 이렇게 떠 있으면 조금 없어 보이냐? 없어 보이는 걸 떠나서 약간 글의 의미까지 다 퇴색되는 느낌? 그래서 안 참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아 그냥 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관심을 만약에 제가 지금도 뭐 매주 한 편씩 쓰고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이거를 안 해서 굳이 뭔가 내가 얻는 이익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접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동안 귀찮아요. 일단은 블로그를 쓰는 건 귀찮은데 이거를 무마할 정도로 불체리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저한테 그 아까 이모티콘도 그렇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걸 내가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포인트 그 확률도 모르는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귀찮음을 감수하고 매주 써야 된다고 정성스럽게 전체 공개로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굳이 안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쵸. 굳이 그렇게 목매는 편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SNS 뭐 아니면 어떤 글들이든지 내가 진짜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뭔가 포인트라든지 이모티콘 이런 걸 위해서 쓰게 된다면 과연 그 글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한단 말이죠. 블로그 챌린지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쩌면 잠시 접었던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는 뭔가 나름의 좋은 계기 이런 이벤트도 했었지 않은 추억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뭔가 매주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 아니면 그런 의무감 때문에 사진 몇 장 올려두고 근황일기 간단하게 쓰는 식으로 올리는 글들이 과연 내가 쓰는 나의 블로그라는 취지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오늘 말을 많이 하네요. 이게 약간 중국의 얼화라고 하죠.
베이징에서 오셨나요? 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쓰는 나의 블로그가 아니라 불체를 위한 블로그 글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두 개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면 되지 않나.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블로그는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일맥 그런 뭐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블로그가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글을 쓰고 올리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불체를 하고 관련된 글을 올리는 것도 자신의 블로그의 특성 중 하나를 차지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뭐 구미랑 소유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아, 흐름 없어요.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 블로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불체 글을 올리고 무슨 글을 올리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이렇게 블로그에 글 쓰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불체 글 말고 다른 글들도 쓰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더 다양한 글을 블로그에 쓰게 되는 게 네이버의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제자 의도 파악하셨죠 지금? 그렇죠. 저도 쿠크의 의견에 일견 동의하고 있고요. 저 블로그 챌린지의 어떤 취지 자체가 기존에 잘 쓰고 있는 일상 공유를 잘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신규 유입이나 아니면 우리 샤샤같이 약간 장기 휴먼 계정을 쓰고 있는 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로 베네핏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글의 재미를 또 다시 느낄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게 뭐 블로그 챌린지가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걸 끝나고 나서도 할 수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저는 쿠쿠의 블로그처럼 저도 방향성만 있지 그 하나의 흐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쯤 쓸만한데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사실 제가 원래 쓰던 블로그는 흐름이 없는 이유, 약간 그런 흐름이 없는 이유가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거를 쓰는 용도로 써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생을 살면서 블로그에 옮겨두고 싶은 게 생겼다 이런 쓰는 거라서 과연 이 약간 내가 원하는 주기로 써야 되잖아요. 이러면 그때그때 그때 떠오를 때마다. 근데 이 불체일은 그게 안 되잖아요. 만약에 불체일이 뭐 한 달에 이렇게 딱 간격을 주고 한 달 안에 몇 개를 써라 이러면 만약에 저도 쓸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매주 하나씩이라는 그게 제한이 있어가지고 뭔가 포인트 얼마 없겠다고 창조를 해낼 것 같아서 창작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나의 블로그로서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매주 블로그를 써왔던 사람이라면 다르겠죠. 이게 또 구미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는 저 본게 불체라는 거는 옷 얘기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불체도 자기 주제를 갖고 쓰면 주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일상을 전체 공개로 쓰고 싶진 않아서 그런 주제를 잡고 쓰고 있고 당금이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생각인 만큼 당금이들 생각 받아왔는데 말해도 되죠? 네. 네. 그래서 디디는요. 네. 반갑죠? 디디는 아, 반갑다. 서희용 글이랑 불체일용 글을 구분한대요. 저랑 약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전체 공개라는 특성이랑 그리고 타이밍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이 친구 또 파워 계획형이기 때문에 날짜도 박아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약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예약을 하진 않았고 그 캘린더에 다 불체를 올려야 됨 약간 이렇게 해놨나 봐요. 무업인가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강제성이랑 여러 조건들을 맞추는데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약간 대기업의 마케팅에 놀아나는 기분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리워드를 노리고 참여는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처럼 이왕 참여를 할 거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매주 기록을 남긴다는 거랑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거랑 한 번이 짧은 글 쓰는 연습을 하려고 불체를 좀 이용하고 있대요. 짧은 글로 쓰더라고요. 디디는 불체를 왜냐면 전체 공개용이라서 그렇게 길게 쓰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또 있는데요. 자부는 쿠크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불체리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하기로 한 거니까 굳이 그거를 구분해야 되냐. 내가 만들어가는 블로그랑 불체용 글이랑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해줬고 제 친구는 이게 당금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모든 목적이든 글은 써놓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 크크라고 보내셨거든요. 이게 제 생각이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전체 공개로 올린 글이든 뭐 비공개로 올린 글이든 어쨌든 그때 내가 한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것도 재밌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할 마음이 돼요? 아니요. 아니 들어요 들어요. 있네요. 써야겠다 지금 와서. 네. 네, 저도 사실 그 아까 맨 마지막에 그 구미 친구분이 말씀하셨던 뭔가 나중에 보면 이것도 나잖아라는 생각도 얼마 고등학교 다닐 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전 다 버렸거든요. 그때 쓴 일기를. 야, 왜 버렸어? 다시 보기 싫어가지고 그때의 기록을. 근데 지금도 그럴 것 같아서 원래 저 블로그 접기 전에는 문답 같은 거를 했을 때 이제 다시 시작하고 나서 다 비공개로 처리를 해놨거든요. 예전에 저였으면 그걸 다 그냥 삭제를 해버렸겠죠. 글을. 그래도 이것도 뭐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때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뭐 나름 남겨볼만 하지 않을까 하고 다시는 안 보고 있죠. 비공개를 다시 공개해줘요. 재밌었는데. 궁금하다. 아 안 돼 안 돼. 재밌었어요. 너무 그 책이 어린 나날들의 객기 정도로. 본인도 본인이 부끄러웠나 보죠? 네 약간 좀 부끄럽다라고요 사는 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그러면 현재 블로그 유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SNS 흐름상 넘어가겠지만 일단 불체하는 동안은 엄청나게 지속될 것이다. 미래 SNS는 어떤 방향이다?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하냐. 서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SNS는 변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가 유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여전히 핫하잖아요. 트위터도 그렇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흐름이 이동하는 것뿐이지 계속 있는 사람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주변에는 당근 언니 오빠들 많이 하지만 제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별로 안 해요. 그렇죠. 물론 하는데 말 안 할 수 있겠죠. 저도 말 안 하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블로그가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블로그는 오래전부터 있던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는 순간이 있고 줄어드는 순간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난 때인 것 같고 차츰 관심이 다시 사그라들더라도 블로그는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블로그는 계속 은은하게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요? 저도 여기 동감을 하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말처럼 뭔가 저는 아까 계속 인스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스타랑 블로그는 그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정도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좋아하면 인스타를 하는 거고 블로그를 좋아하면 블로그를 하는 거지 그게 뭔가 하나만 해야 된다는 느낌이 아니고 SNS가 그리고 뭔가 다 하면서 뭐 트위터에는 뭐 올리고 블로그에 뭐 올리고 인스타에 뭐 올리고 다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잔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오래 진짜 정말 얇고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금방 사그라지진 않을 것 같다. 네. 저도 어디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요즘 젠지들은 SNS를 되게 버티컬로 수직적으로 쓴대요. 그래서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되게 보여주고 싶은 나 완전 사회적인 나 이런 식으로 쓰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내밀한 나, 좀 서로 이웃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해서 이렇게 뭐 유행이 돌고 돌기도 하지만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쓰임새에 따라서 좀 쓰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라 간파당한 기분이네요. 부끄럽다 약간. 다 까발려졌어요. 우리 생각들.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는데 클럽하우스 다들 쓰셨어요? 저는 그 인싸들만 쓰는 거 아닌가요? 안 썼군요. 인싸였나요? 안드로이드라서? 저는 학교에서 너무 하고 싶은데 아무도 초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초대장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오라. 지금 인싸 아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이 남아있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얇고 길게 갈 것 같다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해가지고 그걸 가져와 봤어요. 아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되면 진짜 그들만의 문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 고여가지고 완전히? 아, 블로그도 그냥 뭔가 요즘 약간 이거 편견일 수도 있는데 트위터 같은 거는 딱 그 분야에 집중돼서 뭔가 이렇게 덕후들이. 클라우드처럼 연결되는 구조잖아요. 맞아.
이런 식으로 좀 더 고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이버 블로그가? 라는 생각도 잠시 드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20대들이 새삼스럽게 다시 찾는 블로그, 그리고 특히나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블로그 챌린지와 같은 이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 블로그를 쓰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당금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실 수 있었다면 당금 블로그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무질서 속의 질서처럼 좀 많이 기묘한 분위기의 블로그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싱크대학교 블로그 편이었습니다. 네, 오늘 모두의 생각에서도 이야기할 내용들 다 말한 거 맞겠죠, 저희? 불안하신가요? 네, 지금 DJ가 너무 오랜만이고 녹음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아닌데? 잘하는데? 말도 계속 꼬이고. 그거는 꼬이긴 하더라고요. 아, 솔직하시네. 피곤하네요, 좀. 네, 그래서 슬슬 녹음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에서 다들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소감은 되게 짧게 각자 이제 다섯 글자씩으로 정리를 해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듣고 넘어갑시다. 네. 시작. 뭐지? 이거 눈치 게임인가요? 저기요. 저는 블로그 그래도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니까 불찰 함 해봐. 알겠습니다. 본인 안 하면서 저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 아니. 다섯 글자? 오케이. 아니야. 쿠쿠. 저 다시 할래요. 다시 하게 해주세요. 안 돼. 네. 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저에게 하는 말로 불찰 스타트. 오, 좋다. 인스타 좋아. 넘어갈까요, 이제? 젠지들 글 써. 네, 잘 들으셨죠? 구미가 또 강요를 하시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주 문화살롱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녹음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옛날에 한창 했던 고민 하나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일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진짜 나일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사람들마다 내리는 결론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남이 보는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모두 나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이 둘을 굳이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조금 더 잘 포장되고 이상화된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지, 혹은 조금 부끄럽지만 적나라한 원래의 내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지 고민될 때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결국 그 마음 가는 대로의 모습이 그냥 나 자신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대본과 DJ 샤샤, 패널의 쿠미, 소요, 쿠쿠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